주세요. 아이고, 이거 실례합니다. 여기가 김을령 선생님 댁 맞나요? 네. 제가 어제 전화드린 사람이 오시다. 네, 들어오세요. 아유, 예. 아유, 이제 김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이거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좀 앉으시죠. 아유, 예, 예. 여보, 마실 것 좀. 아유, 네. 좀 마실 거요. 아유, 괜찮습니다. 자, 앉으세요. 예, 예. 모처럼 쉬시는 날에 이거 정말 폐가 많구만요.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저 그런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용건을 말씀을 드립지요. 저 혹시 저 명선이라는 아를 기억하시는지요? 명선이요? 네. 지금쯤은 어른이 돼 있겠습니다만 6.25 때는 한 12살 되는 아이였죠. 선생님과는 어려서 고향집에서 한때 같이들 지냈다고들 하던데요. 그 아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그 명선일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아, 아니 그럼 걔를 아시는구만요. 걔를 기억하시는구만요. 네. 아, 이게 이제야 찾았구만요. 이제야. 제가 기아의 숙부입니다. 정말 염치가 없구만요. 근데 이제서 어떻게? 아니죠, 그보다도 어떻게 저를 아시고 찾아오셨나요? 얘기를 다 하자면 길지요. 좀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전 진술만도 못한 놈입니다. 자세한 건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하여튼 난 하늘에 죄를 짓고 가슴에 멍이 든 채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었죠. 그런데 작년에 테레비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겠소. 나는 미친놈처럼 찾아 나섰지만 끝내 찾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물러날 수는 없더구만요. 그 녀석을 찾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더구만요. 그래서 그 녀석이 날 찾아왔던 제 고향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녀석이 걸어서 피난 왔음직한 길을 짐작으로 더듬어 북상을 하면서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말입니다. 거의 1년이 걸렸지요. 고생도 많았어.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마침내 김 선생님 고향에 들리게 됐지 뭡니까? 네, 그렇게 됐군요. 혹시 걔가 지 얘기를 안 하던갑쇼? 이제 와서
염치는 없지만 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도 소식을 모르십니까? 점점 많아지네. 우리 저렇게 보따리새 갖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갖고 내가 뭘 했냐. 우리도 피난 가자고 조르라고 안 했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뒤뜰에서 오줌 누고 쫄팡에서 똥 누고 그러면서 조르라고 안 했냐. 그랬다가 매만 맞을 거 몰라서 그랬냐?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신나게 피난을 간다냐? 자지 말라니까 자지 말어. 이러다가
아휴, 죽이겠네. 이들이나 굶겼으니. 대 좀 받아. 아휴, 저 큰일 났다. 저 아저씨, 저 먹을 것 좀 있으면 조금만 좀 주세요. 어린 것이 목숨 끝에서 쓰러져서 그래요. 아주머니,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네. 아, 뭐라고 있대야, 대문 닫아 걸지 않고서. 아,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단 말이여.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데. 이에 빈내가 지금 제정신이 있단가? 아, 장독에 간장까지 퍼가는 걸 뭘로 사는 소리여? 아, 어서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있지 못해? 야, 알아시오. 통에 촌인들 무슨 양식이 있을 거라고 자꾸 이러신다요. 저 더도 말고 보리쌀 한 대만이라도 좀. 아주머니 제발 부탁합니다. 어린 것들이 벌써 며칠을 굶었어요.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네 아주머니. 참말로 딱하구만요. 하지만 저희도 양식이 다 떨어졌구만요. 저희도 이제 곧 굶기 생겼구만요. 그럼 자 이거요. 저, 이건 제가 아끼던 옷들인데 괜찮으시다면 이걸 대신 자, 이건 요즘 구하기 힘든 비로도 치마예요. 지금까지 아끼고 입지도 않던 건데. 일 없어요. 우리 같은 촌것들한테야 개발에 편잘 튕겨요. 저 워낙 그 허기가 져서 그러는데요. 찐 감자라도 좀 있으시면은. 참말로 죄송하구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쌍께로 찐 감자 한 톨 나무랄 재간이 없어요. 언니! 언니! 감자 먹고 또 들이 나가쳐. 언니, 나도. 감자나 좀 드리더라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소리 좀 들어보시오. 우리 마을도 전쟁터가 되려나 보여. 아무래도 안 되겠으라오. 날이 밝는 대로 애들만이라도 고모님 댁에다 피신을 시켜야 쓰겠으라오. 아, 대포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나는 것 같은데 진가다가 뭔 변이라도 당하면 어쩔겨.
안직은 괜찮을 거구만요. 그래도 거기가 산골인 게 여기보다는 안전할 것 같은 게 그렇지요. 알았어. 임자 뜻대로 이어봐. 울룡아 어디 가? 여우근역이다. 응? 여우근역을 보고 오늘은 무서워도 안 하네? 고까지 여우가 어쩌간디? 어메, 하는 소리 좀 봐라. 우리도 남들처럼 요렇게 신나게 피난을 가는 판인데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야. 사실은 나도 그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불 밑에 잡아먹고 성장 밑에 빗발아 먹고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어! 깜짝이야. 저기 저게 어디야? 성장 아니야? 뭐? 성장? 일룡아, 도로 큰 길로 돌아서 가자.
왜 그렇게 놀래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난 서울에서 온 피난민이야. 정말? 그렇다니까. 그렇게 먼 데서 너 혼자서? 나도 피난을 가긴 갔었는데 그만 도중에 무서워서 와버렸어. 야, 너 정말 굉장한 애구나.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서울서 가져온 것이겠구만. 이야, 참 이쁘게 생겼네. 그곳을 너 가져. 오메, 참말? 그래. 이야, 이런 것은 처음이네. 야, 응? 니네 엄마 집에 있지? 글쎄, 아마 계시겨. 그런데 왜 그런 게야? 아우, 어쩌넉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야, 니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왜? 싫어? 아니요. 그럼 가자. 그래. 나 밥 줘.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 미혹한 것이. 너 좀 이리 와봐. 이리 와. 왜 그래 언니? 언니. 아이고 이 바보야. 아 저런 아를 집에 들어오면 어쩐디야? 너 지금 집에 밥이 흔해 터진 줄 아냐? 너들 입에 넣을 것도 다 떨어졌단 말이여. 아이고, 이 멍충아, 지발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내야 할 것싸. 아이고. 이것이 근데 언제나 처리되려고 이런디야? 너도 오늘 점심 없을 텐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아줌마. 어머.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딴 집에나 가봐. 아니, 근데 야 아줌 보게? 아이고, 사내 새끼가 또 지진맹이로 야들야들하게 생겨갖고 영락없는 물반득이네 그려. 아줌마. 아니, 딴 집에나 가보란 게. 아줌마. 아니, 근데.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드리려고요. 응?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여? 어디 보자. 아가, 너 이런 것 어디서 났냐? 피는 오다가 땅바닥에서 주셨어요. 폭격에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랬거든요. 그려? 어쩌면 또 주실지도 몰라요. 그려? 아가, 요다 한 번에도 요런 거 생기면은 거의 아줌씨한테 가져와야 된다. 네. 알겠냐?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야무지기도 하지. 아, 너 뭐 하고 있냐? 어서 방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네. 가자. 아이고, 애 잃은 것이 천리타간에 홀로 떨어져 얼마나 속이 작았냐. 아니, 아직 해가 춘천에 떠 있는데 왜 벌써 들어온디야? 어메,
아니 꼴은 어쩌고 달랑 빈지기라냐? 지는 부엌돼지 머슴 아니란 말이오. 무엇이요? 아이고 저것이 다 키워놓은 게 벌써부터 상전 행세 하려고 그려? 아 우리 집 형편에 머심은 뭔 머심 타령이요? 아이고 속 터져. 어떻게들 된답디요? 말도 말라고 윗골 뱁새꼴은 아주 쑥밭이 됐다는만. 윤주산의 식구들하고 박서방 큰아들 그 면석이 하던 덕칠이도 오늘 죽었디야. 저런 무지 막지한 놈들이요. 인민군인가 뭔가 하는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란 게 아, 사람 목숨 파리 잡듯 하더란 말이오. 우리도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오? 방정 맞은 소리. 아, 우리가 뭐 남 소작 줄만한 땅땡이라도 있었던 사람인가? 남한테 눈꼽 만치도 죄 지은 일도 없은 게. 참, 그 금반진 뭔 소리여? 정님이가 그러던디. 아이고, 그 주책은 그 얘긴 또 언제 알았는고? 금반지가 확실하던가? 내가 이빨로 깨물어까지 안 해봤어요. 금가락지가 틀림없더만요. 얀 어딜 간겨? 애들하고 놀러 나간 모양이어라. 멀리는 안 갔을 거구만요. 단단히 일을 쓰는 게. 그래 임자는 어쩔 셈이여? 아무리 주스 물건이라 혀도 밥값은 쳐줘야 안 되겠으라. 그러다가 눌러붙어 앉으면 어쩌려구려? 아, 난리통에 분모 이런 애가 어디 한두 명이여? 아이고, 글씨 오늘도 정님이라냐니 또 속을 안 긁어 높디여. 뭐이 그건 또 뭔 소리여? 올 봄부터 천혜티가 섰더니 한사코 남정리를 안으려고 안 허요. 그래선디여 당분간 그 사내아일 머심처럼 부리면서 지 밥값이나 하도록 하는 게 어쩔까요? 아, 지가 묵어봐야 얼마나 묵었어. 아이고, 뭔 놈의 시상인지. 근디, 이것이 하라는 일은 않고 어디 그렇게 쏘다니는겨? 아, 그깟 꼴 좀 배우라니께 도대체 뭘 하고 놀다 왔느냐니께? 아, 벙어리요? 입은 뒀다가 밥만 먹을 참인가? 세상에 공밥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일을 않고는. 정님아, 네가 따라가거라. 앞으로 꼴 배려 나가기 싫어하면 네가 홍군형 내고
꼴베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네가 시킬 탓이는 게. 알았어요. 자, 가자. 야, 이거 갖고. 그거 참 야물차네. 잘못해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내. 그것이 꼬른 한벽을 또 어디가 뿌렸대야? 명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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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아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아 꼬른 한벽 뭐 하고 있는 거요? 내 손 뺐단 말이야. 뭐 손? 아니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디 보더라고? 이게. 요거 가지고 뭘 그려? 이건 풀에 뱀 게 아니여. 괜찮아. 후딱 풀이나 더벼. 싫어. 뭐여? 오메. 눈 좀 보여. 아니 노래면 어쩔 것이여? 난 이런 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어, 아니 저 명선아. 명선아. 아니 니리 와. 어디 가는 겨? 어찌 어떻게 안 오지? 좀 있으면 따끔해가 질 텐데. 배륙도 낮짝이 있다고 낮자루까지 팽개치고 간 녀석이 돌아오겠냐? 첫판부터 물반두기가 칭해갖고요. 언니, 명선이한테 너무 하지 말아요. 그래요, 언니. 시끄러워야. 너들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참말로.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봐라. 아, 뭘 잘했다고 집안에 들어온다냐? 썩 나빠지지 않고. 예절 한번 바르네. 작별 인사 드리려고 왔다냐? 정님이 누나 그만해요. 일로 올라와. 밥 먹어라. 명순아, 후딱 올라와. 후딱. 정님아, 자 밥 가져오니라. 밥이 없는데. 무엇이요? 아저씨 저녁 준비하고 누룽지 밖엔. 누룽지 가져와. 후딱 올라와. 이리 와 앉아. 이 밥 먹으라. 누룽지는 내가 먹을 텐게. 어여 먹어. 맨날 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다. 또 언니한테 혼내면 어쩌려고 그런다냐? 괜찮아. 니네 엄만 동네 아줌마들하고 노력동원 하는데 다 끌려갔어. 노력동원? 그래, 저 아래 다리 고치는 데 말이야. 아마 저녁 때까진 못 들어오실걸? 야, 그럼 되었다. 그래, 가자. 가자. 아니야, 이게 제일 작아.
애들 잘 만났다. 왜 이런디야? 넌 비켜. 도대체 왜들 이러는겨? 우리 동네 그지애를 그대로 둘 수 없은께. 뭐요? 야는 서울서 온 피난민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 안 했냐? 우리가 피난민하고 그지도 구분 못한다냐? 맞아. 난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지다. 그러쩔래? 이겨, 요 말하는 것 좀 봐라. 우리한테 싹싹 빌면 받으려고 했는디.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말해보란께. 다시 한번 말해보란께. 아! 에이! 아, 이거 나 이거 머리! 이거 머리 나 이거! 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개집이 같이 산다. 괜찮니? 뭐가? 싸운 거 말이야. 괜찮아. 근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나도 싸웠어. 왜? 그 녀석들이 널 막 욕하잖아. 그래서 이야, 그
얼굴 이쁘다. 넣어줄까? 치, 그까짓까? 드레스 해버렸는데? 놈들 눈치가 요즘 심상틀 아니여. 허둥대며 날뛰는 꼴이 꼭 악에 바친 미친 개 같더라니까. 우리 여자들도 무슨 휑가 뭔가 불러다가 들들 볶는단 게요.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겨. 그저 죽었습니다 하는 게 제일이여. 애들 간수 잘하고. 아니 근데 이것들이 어딜 가서 여지껏 안 들어온다냐? 아니 임잔 뭘 하는겨? 애들 버릇 단단히 고쳐놓도록겨. 어디 예전에도 그랬는가요? 그 물반대기 같은 녀석이 온 뒤로부터 우리 울령이도 나쁜 물이 들어서 그렇지요. 이거 참말로. 아니 근데 이것들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얘들 뭐다? 오메, 이 화상 좀 보게. 빈동빈동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줄 알았더니 인젠 쌈박질까지 하고 댕기네 그려? 네 요것을 그냥? 언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겨?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댕기려면 당장 나가 번져! 언니! 그게 아니란 말이오! 이건 또 뭔 거리여?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 참말로. 너들 오늘 밥 없어. 너들은 굶기야 정신 들튼 게 어디 한번 굶어보더라고. 아 얼른 가서 씻지 못혀.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속 터져 못 살겠네. 아이고 냄새. 참말 못 견디겠구먼. 아 그렇게 말해서 너 옷 한 번 빨아봐야. 후딱 벗어 내 빨아줄 테니까. 야! 아, 엄마 엄마.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참 미치겠네. 모르겠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을 때 부모 없는 거 걷어주는 것만 해도 어딘디. 딴 사람들한테는 어림도 없지라. 나도 걔한테 죄를 지지 않을 만큼 현다고 혔구만요. 허기사 난리통에 금가락지 한 돈 중은 보리 개떡만도 못한 배비여. 난리통에서 그저 쌀토리 금쪽바담도 훨씬 귀한 법 아닌감.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머심삼을 욕심도 있었지만 그러니 전으로 잡것을 어쩌면 좋겠어. 예? 오늘처럼 밥을 한번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정신을 차리든가 지발로 나가든가 하겠지. 원은이 걔가 나가겠소. 물반드기처럼 반들거림시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으라요. 에휴, 다시상 탓이여. 아, 그만 자더라고.
아줌마 저 좀 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저 좀 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잔 아직도 안 일어난겨? 야. 아니 그렇게 일러도 그 모양인겨? 참말 더 이상 못 참겠구먼요. 아 몸에서 나는 냄새 찾는다 히도 오밤중에 일어나 꽥꽥 소리 지르는 거 더는 못 참겠구먼요. 아 글씨 잔길에 어쩌다 지 몸에 다리만 올려놔도 도끼눈을 하고 쳐다 안 보여. 지가 상전인지 내가 상전인지 참말 모르겠구먼요. 참말 안 되겠네. 이래서 뭐더라고. 못들 하는 게 없다고 딱 먹지 않고서. 내 밥을 떠놓는 걸 잊었나 보죠? 밥 없어. 이거 사. 지금은 보리쌀 한 톨이 금쪽보다 귀한 세상인겨.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겄냐?
미안해요. 정말 우리 엄이 너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그런데 자꾸 어딜 가는 거요? 참말로 우리 집도 떠나려고 그러는겨? 저 밥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단 말이요. 모자르면 죽 끓여 먹고, 또 모자르면 나랑 나눠 먹고. 너는 내가 있기를 바라니? 모두들 날 귀찮아하는데도? 난 안 그려. 난 너를 처음 볼 때부터 네가 좋았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야속하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계속 있을게. 아마 밥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응? 너 먼저 집에 가봐. 왜? 넌 어디 가게? 글쎄 먼저 가. 난 이따가 갈 테니까. 꼭 올 것이지? 그렇다니까. 그래? 어서 말하라니까. 바른 대로 말이여. 참말로 요상하지 아니여? 아, 딴 사람은 눈을 까지집에도 안 베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들어온다냐? 거짓말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주셨다니까요. 바른 대로 대지 못할게. 말은 아니었어도 사실 말이지 너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오지 않았냐. 애린 것이 그런 물건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뱁이다. 이 아줌씨가 잘 맡아놨다가 후제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말이여. 이 녀석 정말 안 되겠구만. 너 바른 대로 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너 이거 훔친 거지? 정말이에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말아. 너 이것보다 많이 훔쳐가지고 왔다가 숨겨놓았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말은 안 되겠구만요. 틀림없이 몸뚱이 어딘가에 숨겼을 텐게 뒤져봐야 되겠구만요. 아니에요. 정말로 주신 거라니까요. 너 여기로 좀 와봐. 응? 아니에요. 여기로 좀 와보라는 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놈이 저... 아니. 어디 가는겨? 어디 가는겨? 자가. 아니 저. 울룡아, 후딱 따라가 보거라잉. 틀림없이 옷 속에다 숨겼을 거다잉. 무슨디요? 어따 금가락지 말이여, 금가락지. 아 못하는겨? 이 어머니 말이 안 들린단가? 알았어요. 아, 너 뭐 가져와서 웃고 있는겨? 너도 후딱 따라가 보라니까.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찾는데요? 물반지 같은 녀석인데. 아 그만 들어오더라고. 아, 지가 가긴 어딜 가겠어. 전번처럼 지푸레 돌아올 것이구만. 이래서 소문나면 어쩌려고. 너 행여 주둥아리 놀릴 생각을 허들 말아야. 내 말 알았지? 알았어요. 넌 일로 가봐. 난 일로 갈 텐게. 그래. 명선아!
무엇이야? 서울서 피난 오나가 금반 지러라. 토요일 먹구만요. 아, 내 두 눈 오똑똑이 봤단 말이오. 어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이나 내놓았는데요. 근데 우리 아줌니가 욕심이 나갖고 갸를 족치는게 물반지 같은 그 녀석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지. 아따 그런디. 어젯밤에 도망 나갔구만요. 그러면 걔아가 틀림없이 금반지를 더 갖고 있다는 말이겠구만이. 아, 내 말에 짐작이 딱 안 가요. 틀 먹구만요. 그것도 많이. 그러함께 어젯밤에 찾아 나서자고 안 했을게요. 하지만 아주 떠나지는 않았을 거구만요. 이 난리통에 우리 집 맨치 저를 거둬주는 데도 없을 텐게요. 야들이 찾아 나섰남? 울뿌리 해줘서 지금쯤 당신 숲에서 찾고 있을 거구만요. 찾나 못 찾나 찾나 못 찾나 찾나 못 찾나 찾는다! 그래요? 하여튼 저 어떻게든 찾아내야 한단 말이오. 글씨, 혈혈단신 피나는 기아가 무슨 금번질 그렇게나 많이 갖고 있을까이? 아, 뭔 소리를 그렇게 한대요? 주웠는지 훔쳤는지는 몰라도 그냥 무더기로 갖고 있는 거는 틀림없단 게요. 저 그러고 내놓은 거는 딱 두 개밖에 안 된대요. 울룡내가 들어온 복을 다 착 번졌구만요. 그래도 지금껏 울룡내가 잘 거둬주지 않았는가? 아, 피난 온 애한테 임자가 어디 있대요? 하긴 그래야 거기다 도망까지 쳐뿌렸는데 임자가 따로 있겨? 난리통에 농사도 피해놓은 판인데 우리 금가락지 농사나 지어볼까이? 그럼요. 틀림없이 숲속 어딘가서 맴돌고 있을 거구만요. 그래 그래. 우리 엄마 찾아보더라고. 언니. 자가? 명선이를 찾았는가만. 아닌 게 비어요. 혼자서만 뛰어오는 게 또 무슨 일이 난 게 비어요. 아가, 너 혼자서 여기 뭐 하고 있냐? 응? 너 저 울릉내에 있는 피난민 아이 아녀? 또 울릉애미가 구박을 했자? 아이, 울릉내가 싫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아무리 난리통일 해도 내가 네 하나 먹고 드리겠냐? 그래요. 아, 아이고, 저 눈초리 좀 보더라 하고. 어린 것이 얼마나 당했으면 야가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본대야. 에이, 글쎄 말이여. 그 녀석 참 귀엽게 생겼구만 그리여. 그리여. 응? 어? 아니 저. 하트 빨대가 잡자고 어? 뭐라고 있는 감요. 어 그리여. 아 야야. 아 나 좀 보라고. 아 거기 서라고. 아이고. 아 좀 서라고.
말이야. 명사님 목소리예요. 그 저기야. 명사나. 명사나. 을령아. 에이 비라마게. 을령아. 명사나. 을령아. 명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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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냐? 부하전님이 쫓아온겨? 어디 댕겨? 어디 갔다 온겨? 괜찮냐? 아이고 참. 이리 와. 응? 영순아. 영순아. 아니, 덕이네 웬일이야? 에이, 지나다가 웬 와우 소리 들리길래 달려왔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이제 뭔 일인데 그렇게 불러서티야? 응, 아무 일도 아닌 게. 그런데 덕일이 엄마는 이 산죽에 웬일이요? 나도 나무나 할까 하고 이 양만 따라 나왔는데. 참말로 이 동네 사람들 말이요. 앞으로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은 앞으로 야한테 트럭선 하나 건들 생각 말해야지. 아, 뭔 소리를 그렇게 한디야? 아, 야로 말하면은 내가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길러놔요. 다른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야한테 해코지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요. 자, 부탁하더라고. 아니 꼬마 못 먹었네. 그나저나 당장 금가락지들을 찾아내야 안 되겠습디요. 이황지사 벌시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을 텐디 어느 길이 어느 놈이 채갈지 누가 안다요. 하지만 걔가 정말로 금가락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말이지. 걔한테 좋은 생각이 있구먼요. 뭐요? 가뜩이나 정님이가 걔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성한 뒤 이참에 강제로라도 목욕을 시킬 것이구만요. 아, 지가 그러는데야 옷을 벗어야지 벌 수 있것이요? 어때요, 지 생각이? 그럴듯한 생각이구먼. 거기야 뭐 남한테 빼앗기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넘기는 거이 걔한테도 좋을 것인게. 당신은 그저 모른 척 하시고 나한테 맡기시시오. 아, 그래야. 정님아, 정님아. 왜요? 이, 너 말이다. 벗겨 목욕 감지 있지? 거기다 물 좀 가득 채워라. 물이 왜요? 목욕하시려고요. 그려. 또 여름이 무슨 부엌에 사신다고 한대요. 내가로 가서 하시지. 내가 아니요. 명선이 시키려고 그려. 야? 걔가 어디 내가래가 목욕하려면 하겠냐? 오늘은 내가 강제로 시키려고 그려. 아이고, 참말 좋은 생각이구만요. 참말로. 그럼 이제 빨리 가라. 야! 참, 눈치 못 채겨. 알았슈. 이젠 잠 좀 자게 생겼는데요. 아이고, 냄새. 참말로 못 견디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목욕을 시킬 테니. 이리 와. 아, 이리 오란 말이야. 따라오라니까. 이리 와. 싫어요. 싫어요. 얼른 벗어. 싫어요.
지지배구만이라. 뭐야? 지금까지 멋있는 줄만 알았는데 인자 보니 지지배구만이라. 참말이에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아이고, 참말로 재변이네 그려. 응? 어? 아 그려. 뭐라고 써있대요? 아 뭐라고 써있냐는 게요? 아 가만 좀 있어봐. 조일룡이라는 사람이 무남 동료였구만. 주소는 서울 필동 11번지고 이 아이를 잘 거두어 무사히 보호해 주시는 분에게는 백골난망의 은인으로 알고 아이를 만나는 즉시 크게 후사하겠다는 약이구만. 그래요? 참말로 이쁘네. 그러게 말이야. 선녀 같다. 몰라보겠네. 이렇게 갖고 놓은 거 본 게 참말로 선녀 같지? 야. 자, 나가서 놀다 오니라. 큰 처녀 같네. 을룡이가 부끄러운가비야. 그러게 말이야. 잘 놀자 오랑캐.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 내가 싫어졌니? 아니야. 내가 개집어야 된 게 싫은 게로구나? 아니라고 아니냐. 그런데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있지 말고 이리 와봐. 저 꽃들을 꺾어서 왕관 만들자. 왕관? 그래. 가자. 귀여?
못다가 숨겼는지 참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요. 쓰잘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집안 간수나 잘이여. 요즘 놈들 눈치가 밀리고 있는 거에 틀림없어. 국군이 지척까지 밀고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단 게 쫓기는 마당에 놈들이 뭔 짓을 할 줄 알아. 하긴 큰일이여요. 우리 동네가 전쟁터가 될지 모르겠구먼요. 그런 게 조심하라잖여. 이제 국군이 들어오면은 전쟁이 끝날 날도 머지않았은 게 그때 걔들 부모들한테 넘겨주면 그깟 금가락집 맺기가 문제 아니여. 참말로 당신은 걔는 부모 다 죽고 호를 단신이라고 안 합기요. 그건 모를 일이야. 그렇더라도 가차온 친척 하나도 없겠는가? 인민군들 아니요? 그래. 막 쫓겨가는 게 아비요. 힘이 하나도 없지? 그래. 언니가 그러는디? 인민군들이 후퇴하면 국군이 밀고 올라온다 그랬어. 그러면 난리가 끝나는 거래. 왜 하나도 안 기쁜 표정을 짓는겨? 난 갈 데가 없어. 정말 이 세상에선 너 혼자만 남은겨? 그렇진 않아. 그럼 친척이 있단 말이지라? 시골에 작은 아버님이 계셨어. 그런데 왜 이곳으로 혼자 왔단가? 예? 왜 혼자 왔냐니까? 대포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났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안 돌아오시게 참. 당신이에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너 명선이 아니냐? 아니 네가 웬일이냐? 응? 명선아, 어머, 얘 정신 차려. 어머, 명선아, 어머, 얘가 불덩어리일세. 안 되겠다, 명선아, 들어가자. 자, 명선아. 얘 얘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요. 아마 형님은 한강을 넘어오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평택쯤에서 폭격으로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 후부터는 혼자 피난민에 섞여서 혼자 물어물어 역까지 온 모양이에요. 아직도 혼수 상태인가 봐요. 낮에부터 계속 이 모양이에요. 명선아, 명선아. 예, 명선아, 명선아. 그대로 두세요, 여보. 밖에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일이 아주 급하게 됐어. 생각보다 인민군들이 너무 빨리 들이닥칠 것 같아. 아니. 내 새벽에 떠나려던 걸 오늘 밤중으로 떠나야겠어. 이밤중에요? 그럼. 벌써 상인골까지 인민군이 돌아왔다는 거야. 오늘 밤중으로 50년 빠져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린 따라잡히고 말아.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
빨리 떠나자고. 여보, 그나저나 쟤는 어떡하죠? 어떡하다니, 데리고 가야지. 안 돼요. 뭐야? 우리 애들만 해도 둘인데요, 쟤까지요? 아니, 아픈 애까지 데리고 어떻게 오늘 밤중에 50리길을 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만 어떻게 애를 놓고 간단 말이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라도 살아야죠. 잘못하면 우리 식구가 모두 죽을 판 아니에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작은 애는 당신이 없고, 큰 애는 내가 없고, 명선이 손잡고 하면 돼. 걘 지금 혼수 상태예요. 여보, 걘 지금 굉장히 아픈 아이예요. 우리가 끌고 가다가 죽일지도 몰라요. 알렌 아이에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여보. 기가 막을. 둘 다 우갈 수도 없고. 언제고 깨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혼자 피나는 걸 보면은 여간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이 집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보, 안 되겠어요. 빨리 떠나요. 여보, 이러다 우리 모두 죽어요, 여보. 명순아, 명순아, 작은 애비다. 알겠지? 응? 깨어났구나. 내 말 잘 들어라. 일이 아주 급하게 됐어. 이 작은 애비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돼. 그런데 넌 이렇게 아프니 어떡하니? 아이들 모두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이러다간 다 잡혀 죽게 돼. 인민군이 너무나 빨리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내 양식 많이 남겨놓고 갈 테니 넌 여기서 기다려. 알겠지? 널 데려다가다간 오히려 길에서 죽이겠다. 혼자 피나는 걸 보면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국군이 곧 다시 쳐올라올 거야. 알겠지? 응? 명선아, 이건 네 보따리다. 이 속에 든 폐물주머니 잘 간수해라. 급할 때 써먹고 남한테 절대 보이지 마라. 알겠지? 여보, 빨리 갑시다. 여보, 얼른 갑시다. 명선아, 알겠지?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훔쳤구나. 그럼 작은 아버지네 또 갈 거야?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나랑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언니가 보고 싶으면 우리 언니 보고 엄마라고 불러. 우리 언니가 너 보고 나가라고 하면 나도 나가겠다고 그럴 거야. 정말이야. 아무튼 고마워. 하지만 난 니네 집에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왜? 가야지. 어딜? 갈 곳이 없다고 했잖여. 국군이 올라오면 국군지를 따라서 엄마가 죽어있는 곳으로 갈 거야. 엄만 아직도 거기에 누워있을 거야. 거기가 어딘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도 머리에 꽃을 꽂고 누워 있을 거야. 하지만 꽃은 시들었겠지? 그럼. 하지만 난 언제든지 엄마 얼굴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어떻게? 들에 핀 아무 꽃이나 보면 엄마 얼굴이 생각나. 정말? 그럼 슬프던 마음도 싹 없어지고. 그래. 참, 너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부탁? 꽃을 하나 꺾어줄래? 꽃? 무슨 꽃인지? 그 꽃은 아주 험한 곳에 피어있는 꽃이야. 험한 곳? 아주 외롭게 피어있어. 그곳이 어딘디? 나하고 가보면 알아. 약속해 주는 거지? 그래, 좋아. 가자. 아직도 멀었어? 아니, 거의 다 왔어. 도대체 어딘지? 글쎄, 가보면 알아. 뭐 어디 자꾸만 가는겨? 너무 멀리했단 말이오. 언니가 가면 혼나는디. 걱정 마, 다 왔어. 바로 저기야. 철교다리 아니야? 응, 가자. 와, 굉장히 높다. 강물도 굉장히 깊은가 봐. 너 여기 와봤니? 응, 그 전에 한번. 그런데 그곳은 어디 있다는 거요? 저기, 이리 와봐. 안 돼!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괜찮아, 따라와봐. 무슨 남자가 그렇게 겁이 많니? 난 이런데 처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데 무슨 꽃이 있다고 그러니? 저기. 저기 있잖아. 이야, 정말 굉장히 이쁘다. 저 꽃을 좀 따줘. 뭐라고? 꽃을 따준다고 했잖아. 안 돼. 저기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나하고 약속했잖아. 설마 저런 곳인 줄 몰랐어요. 좋아. 그럼 저리 가자. 여긴 좁아서 못 내려가니까. 안 돼. 위험해. 빨리 와. 봐, 여긴 굉장히 넓잖아. 그치? 이리론 충분히 빠져내려갈 수 있을 거야. 이리로 내려가서 이 밑으로 저쪽 꽃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안 돼. 그래도 위험해.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치, 나만 따라와. 명순아. 명순아,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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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알았어.
저기를 타고 가면 젖꽃을 딸 수 있을 거야. 안 돼! 위험해! 여기서 저기를 어떻게 간단 말이니? 갈 수 있을 거야. 여기로 쭉 타고 가면. 가지마 명순아! 위험해! 피, 고만도. 네가 못한다면 나라도 할 거야. 명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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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명순아! 명순아! 위험해! 돌아와 명순아! 명순아! 명순아 위험해! 다 왔다. 그 주머니엔 마지막 한 개의 금가락지가 들어있더군요. 그랬을 겁니다. 집사람 말로는 몇 개 안 되는 비밀.
걸까요? 저희는 당시 오해난 누명이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한텐 명선의 죽음을 알리질 않았죠. 그냥 집을 나갔다고 했죠. 명선이의 죽음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아는 내가 죽인 셈이죠. 하지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불쌍한 내 조카를 다시 찾은 셈이에요. 나도 이 들꽃을 볼 때마다 언제나 내 조카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